택시 예약하셨어요? 아,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뭐지? 저 어디라 카더라. 여기 푸르지오라고 아파트 한 개뿐이에요? 여기 저쪽에 멀리 있어요. 아, 아니 별로 안 멀다던데. 그냥 여기 근처에. 아, 어쨌든 저기. 거기 푸르지오 그쪽으로 가주세요. 푸르지오? 네. 지방에서 올라오셨나 보네. 아, 네. 여기는 처음 와보는 거죠? 그냥 설명만 들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 지금 우선... 아니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여기는 남양주랑 서울이랑 경계야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요금이 더블로 붙는다고. 지역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지방뿐이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걸 모를까봐 내가 지금 길을 확실하게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 충청도 분이신 거 아니에요? 나는 고향은 충청도인데 여기서 네. 택시를 오래 했으니까. 아 저도 올라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오해할까봐 내가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내일 때 미터기 지금 킬게요. 아 네. 이게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남양주랑 서울이랑 경계여가지고 이게 지금 미터기가 더블로 돌아가고 아니, 말 엄청 뛰어다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차가 멈춰 있는데요 기사님. 여기 남양주잖아요 기사님. 여기가 남양주인데 네. 여기서 저기 푸르지오로 가려면은 서울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루트밖에 없어. 나는 왜요? 내가 20년 동안 택시 하던데 얘가 같은 한 동네던데. 아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비를 찍고 가자는 거야. 이 괜히 오해 살까봐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아니 오해는 안 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기 잠깐 세우셔가지고 내비 찍으실래요? 여기 지금 운전 중인데 내비를 못 찍지. 아무튼간에 여기 저 사거리 지나가면 잠깐 태릉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은 요금이 더블 붙고 지금 기본 요금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알고 이제 그 가자는 거지. 기본 요금이 왜 올라요?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이 저기 서울 택시를 또 이게 여기가 남 저 새끼는 저 깜빡이를 저거. 아 이쪽에서 우회전 해주세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돌아가는데? 아니에요. 우회전 맞는데? 여기서 직진을 해야 되는 거요. 아, 직진하시지. 아니 우회전을 해주겠는데. 아니요. 그냥 내비 찍으세요 기사님. 그냥 여기 잠깐 깜빡이 켜고. 그러니까 내비를 찍긴 찍을 건데. 네. 아저씨. 우회전이 아닌데 여기가.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좌회전 해주세요. 직진해서 좌회전. 네.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신호가 잘못 걸렸네 저기 또. 아 저 새끼 저거 저 앞에서 저 껴들어가지고 저.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 폰으로 쳤는데 5분 나오거든요. 1.5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빙빙 돌아가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내가 뭐 더 뭐 얼마나 더 번다고 내가 이거 지금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터기가 이게 왜 자꾸 그렇게 하면서 누르시는 거예요? 뭘 눌러 내가? 이거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뭐 이상한 거 누르신 거죠? 안 눌렀어. 지금 봐봐 내가 이거 누르잖아.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아이고 와, 참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이고 참 젊은 친구가 이게 지금 그렇게 그 아이고 참 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고. 여보세요? 아, 오빠. 오빠는 요새도 그 사람 좀 때리고 그러나? 아니. 아, 몰라. 뭐 사투리 쓴다고 뭐 무시한다, 아이가. 지금 내리면 바로 친구들하고 있지? 알겠다. 일단은 내 지금 카드 없으니까는 오빠가 지갑 들고 잠깐 내렸나? 뭐 그래 많이 모여있네. 15명 모였다고? 그래 일단 오빠도 얼굴 보고 내 가게. 집 바로 온다. 내 집 바로 앞이다. 끊어라. 일단 여기 가셔가지고 네 그 유턴 하는데 바로 나오거든요? 네 2차선 타시면은 네 유턴 하셔가지고 우회전해서 저희 건물 잠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죄송한데 여기 제가 요금 계속 끝까지 지불할 테니까는
아빠 지금 카드 들고 내려오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화장실을 기다려. 아니 잠깐만요. 저 이거 요금 내고 빨리 가야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내가 이거 안 받을게. 그리고 나도 오해 사 계시니까는 저기 내리시라고. 뭔 일이냐 이게 진짜. 아이고 참. 오빠. 어. 아니 미친 이거.